자, 오늘 스케치북 9주년 특집 너의 이름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. 양달 씨 나오셨습니다.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, 양다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게 내 이름 좀 기억해달라라는 걸로 이렇게 이름을 크게 붙였어요. 일단 첫 순서라 제일 많이 긴장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, 기분이? 아, 일단 네. 이렇게 선배님이랑 대화를 네. 하는 것도 처음이고. 맞아요. 생각보다 지금 더 떨려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가고 싶고. 네. 아니,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손을 지금 이렇게 떨고 있어요. 네, 생각보다 많이 떨립니다. 아이고.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제 추측입니다. 인지도가 제일 높아요. 이분이요. 제일 유리할 것 같은데. 제가요? 예. 지금 저희들 중에서는 거의 빅뱅급이에요. GD급이에요, GD급. 예. 근데 우리 양다일 씨가 닮은 꼴 부자래요. 누구누구 닮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? 일단 첫 번째로 김범수 선배님도 있고. 오, 있다. 어쩌면 좋아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용재 선배님. 있다. 오, 진짜 큰일 났다. 그리고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분이에요. 예? 네, 여성분인데. 누구요? 네, 김신영 선배님. 다 있어요. 대단하신데요. 근데 우리 양다일 씨가 너무 많은 뮤지션들이 다일 씨를 찾아요. 찾아봤더니 효린, 루나, 산이, 버벌진트, 정키, 솔라, 세븐틴 수많은 가수들이 탐내는 목소리예요. 근데 아닙니다.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? 물론 뭐 외모 때는 절대 아닐 것 같고 뭐예요? 아무래도 노래를 할 때 목소리가 조금 가끔 제가 들어도 네. 조금은 좋지 않나. 아, 네, 진짜 좋아요.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죄송합니다. 그 목소리, 아 이거 자랑해야 돼요. 살짝만 들어보고 싶은데 뭐 있을까요? 좀 짧게라도 들어볼 수 있는 거. 제 노래를 이제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. 뭐예요? 제목은? 우린 알아라는 노래인데요. 좋아요. 그럼 우리 박수로 짧게라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. 기다릴 수 없어, 놓을 수도 없어.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는 없어. 언제부터인지 돌릴 순 없는지 누가 먼저 잘못했던 건지 이제는 서로의 잦은 다툼 속에 돌아선 뒷모습에 익숙해진